네, 버즈비 최초 리켄베커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하세요. 됐어요. 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의 인트로를 뺏어가는 번잡스러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버즈비에서 최초로 하는 리켄베커입니다. 뭐 네. 전설의 기타죠. 네. 다양한 의미에서 전설인데 일단은 최초라는 그 키워드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기타라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켄베커 하면은 최초 일렉트릭 기타 비틀즈 이것만으로도 사실 게임 끝난 그런 브랜드죠. 워낙에 좀 감성도 독특하고 디자인도 특이하고 사운드 자체도 너무 정체성이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리켄베커 사운드를 어디다가 묻히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생각하고 리켄베커를 영입한다기보다 리켄베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로 음악을 만드는 그렇죠. 그래야 약간의 되는데. 주객전도의 약간 그런 악기 맞습니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사운드가 워낙에 특징적이죠. 193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일렉트릭 기타를 개발한 전설과도 같은 기타 제조사 리켄베커. 사실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거에 너무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좀게 그래.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뭔가 이 비교할 만한 그 아예 비교 대상의 그 집단 자체가 없었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표본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아닌지 생각을 할 아니, 만한 그런 기준도 그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오나네. 그래서 이거 이제 프라잉팬이었죠. 프라잉팬 기타. 이 리켄베커 이 특이하게 동그랗게 생긴 생겨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같은 네, 거그 달리고 긴 거. 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프라이팬 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일단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전설이 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일단 제일 유명한 거는 비틀즈, 그 네. 다음에 더 후, 더 후. 네,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 모터헤드, 메탈리카, 딥퍼플, 예스, 오아시스, 라디오헤드. 정말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운드의 그런 효율성 혹은 뭐 범용성, 테크니컬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정체성, 어떤 감성, 이 소리, 그냥 이이 소리. 소리 그거를 위해서 사용한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운드 자체가 좀 자기 고집도 좀 강한데다가 뭐 현대적이고 모던하고 뭐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브리티시 사운드라든가 약간 그런 뭐 이모셔널한 그런 네. 느낌의 팝에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뭐랄까 좀 그쪽으로 좀 분야가 한정돼 있죠. 이걸 갖고 무슨 뭐 하드락을 한다든가 뭐 이렇지는 않으니까 확실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번에 이제 뭐좀더 설계를 계속해서 그동안 뭔가 리켄베커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뭔가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리지널 고출력 싱글 코일, 뭐 듀얼 트러스로드, 스테레오 아웃풋, 빈티지 스위치 등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래도 리켄베커 소리죠. 네. 네. 좋습니다. 나 이거 헛웃음이 나왔어. 리켄베커 소리가 두 개로 나가면 진짜 미치겠네. 네.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애증의 기타라고 할 예. 수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330 월런 모델. 이 W는 330W 아니고요. 330 월럿입니다. 월럿, 이게 자, 월럿이군요. 네. 자. 록의 저항을 담은 굉음과 찰랑이는 쟁글 팝의 완벽한 만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만나 그게? 네. 잘못 만나죠, 얘네들. 예. 그렇습니다. 굉음도 아니고 일단 쟁글거리지도 않던데. 피트 타운센트, 그리고 지미 페이지, 톰 패티, 더 스미스. 이 아티스트들이 대표적으로 330 모델을 사용한 아티스트들이고요. 이게 하이게인 픽업, 고출력의 하이게인 픽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24프렛 핑거보드로 조금 더 연주의 24까지네요. 편의성을 네, 야. 올렸다고 하는데 진짜 그 안에 24를 우겨 넣은 것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아니 뭐 이걸로 뭐 스티브 바이 거 치라는 건가? 한번 쳐봐요. 네, 감성 독특하죠. 네, 신라인 월럿 바디. 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하이게인 픽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하이게인인지 딱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5 노브 서킷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브가 다섯 개인데 이게 5번에 위치한 게 볼륨 톤, 조금만 볼륨 톤, 네, 요게 저게 블렌드. 블렌드 노브입니다. 이게 기타의 톤 캐릭터를 뛰어넘는 다양한 톤 메이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웃풋의 색채감을 컨트롤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리면은 사운드가 변합니다. 특이하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메이플 센넥. 이거 센넥이죠. 센넥이죠.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박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바니즈 넥인가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엄청 두텁게 박아놨습니다. 자 그럼 몰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가격은 339만 원. 네, 굉장히 비싸죠. 충격적인 가격. 다음 시간에 325C64 같은 경우에는 586만 원. 진짜요? 네, 겁나 비쌉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네, 339만 원. 네. 네, Made in USA. 전장은 101cm, 무게는 3.03kg고요. 지금 핏가드가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보시면. 두께가 38+2mm, 밑판 넘음 2mm고요. 그 위에 것까지 다 재면 50mm 나옵니다. 네. 12프렛 뒷둘레는 75mm고요. 탑에 월넛, 바디에 월넛, 핸들업드 사틴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거의 뭐 나뭇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감입니다. 메이플 렉의 쉘러 머신 헤드, 그리고 베이크라이트 너트, 너트 너비는 41.402mm로 되게 좁은 편이고요. 지판은 메이플입니다. 그리고 지판이 올라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껍게. 아주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지판 공일 반지름은 253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4프렛. 이 의외의 스펙이죠. 픽업은 하이게인 싱글 코일 두 개. 하이게인입니다. 24프렛까지 있어서 막 스티브 바이도 진짜 칠 수 있겠네요. 딱 이게 얘기만 들어보면은 24프렛 하이게인 싱글 코일 말하니까 뭔가 엄청나게 테크니컬한 기타일 것 같은데 보면 리켄백커야. 예. 투 볼륨 투톤 믹스 컨트롤 하나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 식스 세들 브릿지, 릭 R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릭 R 여기 써 있죠? 네.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팬더 앰프고요. 이게 리어 픽업 볼륨이고요. 이게 리어 픽업 톤입니다. 쟁글쟁글하고 하이하이하네요. 지금 김은총 뭐 쳐야 될지 약간 옛날 좀 이런 감성을 쳤으니까 좀 약간 이렇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채롭게 변하네. 그 브랜드를 역시 이거죠. 쟁글쟁글. 유후. 리켄베커의 원시적인 감성을 내보려고 그렇죠. 노력하고 계십니다. 낙원상가 스케일 아니야? 뭐 아까 낙원상가 스케일. 톤이 다채롭다 못해 톤이 안 나가는 거야. 낙솔리디언 스킬. 낙솔리디언. 그렇습니다. 펜타 돌리는 전형적인 낙솔리디언. 네. 하모닉 낙이너. 네, 그렇죠.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주는 거지? 서로 지금 시험 미루고 있어. 이게 좀 마찰이 좀 나. 데이트리퍼
그때 감성이 나요. 뭐 없던 감성. 근데 오히려 그 없던 감성이니까 막 그런 막 그 왜 그 그 뭐죠? 그 비치 보이즈 노래 중에 서핑 뉴 에이스 뭐 이런 맞나요? 네, 뭐 그런 사운드가 좀 생각이 나죠. 쟁글 팝이죠, 진짜. 기타로는 잘 치면 안 돼. 어설프게 쳐야 돼. 어설프게 치고 삑살이 나야 돼. 어. 어. 픽업에서 하이 게인이 느껴지네. 어, 하이해요. 작아. 더 후? 하이게인이네요. 마음에 듭니다. 하이게인 이런 장르 치니까 정말 네. 신나네. 그러니까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쟁글쟁글한 그런 느낌의 그 사운드가 정말 리켄베커의 가장 특징적인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1930년대 사실 그 없는 감성에 그 없던 살림에 그냥 푹 꺾고 소리 나는 것만으로도 와했던 그 시절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팬더입니다. 지금 스티브 바이 크로스로드에서 스티브 바이 흉내내는 것 같네요. 네, 김우중 오늘 낙솔리디언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유, 리키백하고 그런 거 치면 안 돼요. 기타 놀래.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이런 마지막에 뭐 레드락스 밟은 거는 사실 네. 좀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방금 선생님이 주신 거나
뭐 그냥 등장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거예요. 할 때 좋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감성은 확실한 기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은총 씨가 오늘 이 스케일에 익숙하지 않음과 특히 다음 시간 거는 완전 쇼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연주감에 적응하느라 진짜 은총 씨가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막 시연하다가 그렇게 애가 멘탈 나간 거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리켄베커 때문에 오늘 고생 좀 했습니다. 초킹이 잘 안 되는 기타 처음이네요. 네. 그래도 이게 또 뭐 이게 일단 좀 좁고 예, 좁은데 근데 사실 네. 이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쳐보면 안 쳐져요. 네. 잘 안 쳐져요. 예, 예. 시원스럽게 안 돼요. 네. 참 재밌는 기타예요.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쁘다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덮어놓고 사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지겠네. 알겠습니다. 네. 네, 빈티지 매니아라면 도전해보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쟁글쟁글한 그 쟁글팝의 사운드와 그리고 약간 클리톤에서의 그 하이게인의 어떤 벨톤 같은 사운드가 특징적이다 해서 저는 쟁글벨 쟁글벨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점수를 어떻게 줘야 돼? 이거 점수를 못 줄 것 같은데. 야, 이건 아니 이게 지금 330만원인데 저는 솔직하게 주겠습니다. 그러세요. 자, 몇 대 몇? 8, 7, 8.5. 예. 네. 네 근데 가격이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가성비적인 것도 관대. 그러니까 이 소리가 필요해서 당연히 써야 되시는 분한테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예산이 기타 꼭 한 대만 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기타다. 뭐랄까 이 소리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 리켄베커 기타는 이 소리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고 샀더니 이 소리밖에 안 나서 이 소리로 곡을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갖고 싶거든요. 네. 미친 듯이 갖고 싶거든요. 네.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참 하여튼 독특한 감성의 네. 기타입니다. 자, 이렇게 리켄베커 오늘 330 월럿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실 겁니다. 자, 리켄베커의 325C64 모델 586만원 듣도 보도 못한 21인치 스케일 533mm 스케일의 충격적인 기타 보통 외관을 보통 스케일이 600 보통은 이제 깁슨 스탠다드가 629, 펜더 스탠다드가 648입니다. 648 스케일이었는데 네. 거기서 한 10여 센치를 없앴네요. 네. 와, 네. 진짜로. 엄청나게 없앴네요. 10cm를 없앴어요. 깁슨 스탠다드에서 10cm가 날아간 모델. 지판공률은 깁슨도 7.25. 스케일이 긴 게 아닌데. 깁슨 스탠다드가 24.75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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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일단 되게 충격적입니다. 네. 전장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얼마나 네. 나올지. 자, 다음 시간에 충격과 공포의 기타 325C64 가지고 충격과 공포예요?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